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나 220억 달러 한화로 약 28조 9천억 원 규모의 미국 내 투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SK가 내놓은 투자 계획을 역사적인 발표라고 환영하면서 땡큐를 10차례나 연발했습니다. 날로 격화되는 미국 중국의 신냉전, 반도체 분야의 대미 기술 장비의 의존성,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대하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략 등을 고려할 때 대기업들의 미국 투자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가 급증하는 만큼 한국의 생산 시설을 짓는 외국 기업의 투자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스승님, 외국 기업들이 투자할 만한 기업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야 하는지 제 말씀 청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갈 때입니다. 세계로 나가는데 왜 미국부터 나가냐? 미국에 우리 국민을 많이 보내놨습니다. 미국은 미래의 신도시를 지금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각 나라에서 발전을 했죠. 이 발전을 한 것이 이 세계에 운용이 되려면 신도시에 가야 돼. 우리가 미국에 왜 손을 잡고 이때까지 발전하는 시기에 계속 그렇게 왔느냐. 미국에 손을 놓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차 대전 이후로 그 못 살면서도 미국으로 많이 보낸 형제들이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이는 방편을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건 길은 항상 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선조님들이 해놓은 것이 그때는 기차도 없고 열차도 없을 때입니다. 그때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40년 전에 조미조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40년 전에 대한민국에 전기도 안 들어왔을 때 분풍자동차도 없어. 그때 조미조약을 하면서 엄청난 조약을 했습니다. 난 저 조미조약을 하면 쳐 들어가십시오. 우리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미국은 남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야. 이 지구촌은 남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다 이 말이야. 우리가 성장하는 동안에 기초를 따지고 처음 다 잃었을 것이지만 우리가 70% 성장하고 나면 세계를 운용을 해줘야 되는 우리 실력을 드러내야 되는 때가 지금 온 겁니다. 지금은 우리 최고의 기업을 미국에서 손질합니다. 이걸 방편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자리를 잡는 것이 다른 분야도 지금 반도체 분야뿐만이 아니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최고 우수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 와서 펼칠 수 있도록 전부 다 손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제일 먼저 나서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제일 먼저 그의 보도부를 차려야 되는 것이고 왜? 미국은 세계의 땅입니다. 인류의 이 지구촌에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안 가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 인류에 있는 국민들의 일부가 미국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 미국은 세계의 신도시이기 때문에 누구의 한민족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을 건국했던 선배들, 앞섰던 지도자들이 해놓은 말들이 그만큼 우수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 이념을 전부 다 돌에다 새겨갖고 다 놔뒀다.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그 기념관도 있고 기념비도 있고 제가 그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말들을 그 당시에 쏟아냈다라는 것이 감사합니다. 나는 눈물을 추스르며 왔습니다.
거기는 글을 써놨지만 그 시대에 어떻게 하는 걸 거기서 영적으로 다 열어본 것. 그 희생에 감사하고 오늘날의 지구촌을 이만큼 일으킬 수 있어서 미국은 그냥 기회의 땅이 아니고 세계가 전보다 미국을 융성하게 만들어서 세계의 기운을 나누어야 돼. 그런 나라가 미국이에요. 앞으로는 미국을 이용해서도 안 되고 각 나라들이 미국을 어떻게 빛내고 살릴 것이냐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 어리는 갚아야지. 지금은 기업으로 해서 나가겠지만 거기에는 자부동을 깔고 자리에 앉으러 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돼. 미국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 몇백조를 그쪽에 투자해서 몇 경을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작밖에 안 됐어.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설계해야 되고 미국에 잘못돼가는 그런 것들을 대한민국이 처리해줘야 이제 대한민국에 감사한 것이 우리가 도운 보람이 있다라는 소리를 하게끔 해줘야 돼. 전쟁으로 폐허가 됐을 때 우리를 다시 되살려놓고 도운 사람들이 세계인들입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은 단순한 미국이 아니라면 세계인들이 같이 살 나라가 거기에서 펼칠 나라가 미국이에요. 백인만 흑인만 황인만 누구든지 내 거로 욕심낼 게 아니고 거기에다 뜻을 쏟아서 그 실력을 거기에다 발휘해서 미국을 거대한 인류에 빛을 줄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내. 아직 그런 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의 논리로 유지하고는 있지만 지금 바르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답을 못 찾으면 유지해야 되니까 힘을 쓰는 거예요. 대한민국만이 미국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설계를 다 해줄 테니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기업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일으키는 에너지가 통째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길을 열기 위해서 아직 그까지는 모르고 나가고 있지만 기초작업은 잘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세계의 원조를 받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세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가 열립니다. 운용시대는 지혜로 하는 거예요. 성장할 때는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 성장을 하지만 2014년부터는 지구 운용시대입니다. 그래서 지식인을 이만큼 많이 생산을 한 겁니다. 그 지식인들이 새로운 이 사회 교육을 바르게 받았을 때 이 사회가 보이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국제로 나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돈 벌러 나가는 게 아닙니다. 돈 벌러 나간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돈 놓고 돈 먹게 하면 되지. 투자만 잘하면 돼. 지금 돈 벌러 나가는 게 아니, 이걸 빨리 깨야 돼. 돈은 벌려고 하지 않아도 수없이 많습니다. 국제사회에 천지창조 이래로 이만큼 돈을 많이 생산해 놓은 적이 없어요. 그 돈을 왜 생산해 놨느냐? 30%를 쓰고 있고 70%는 못 가놓고 있어요. 왜? 이 지식인들을 키워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킬 때 그게 투자하려고. 돈은 지식인들이 바른 활동을 할 때 돈이 굴러갑니다. 인류의 보수들은 돈을 생산한 걸 지키고만 있지 쓰지를 안 해. 그러면 지식인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들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인류의 모든 환경, 복지도 새로운 패러다임, 평화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정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나라 운영도 새로운 패러다임, 인류 평화를 위해서 모든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야만 인류 평화가 오는 것이, 그게 지식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인들이 돈을 탐하면 너는 지식인이 아니야. 지식인은 항상 사회를 걱정해야 되고 나라를 걱정해야 되고 인류를 걱정할 때 그때 지식인들이 지혜가 열리는 겁니다. 이는 사람이 나오기를 세계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 지혜는 하늘을 보고 받으려고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인으로서의 세상을 바라볼 때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사회는 절대 지혜를 열 수가 없어요. 이는 앞으로 전부 다 가리키고 이끌 테니까 이제부터 그런 일을 시작할 겁니다. 지식인들이 아주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 줄 테니까 외국으로 나가니까 우리끼리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계가 우리나라입니다. 세계에서 크게 문호를 열어야 돼. 그래서 지금 한 발 나가는 중입니다. 여기서 발목 잡으면 안 돼. 이 사람들이 나와서 빛나는 일을 할 때 그 결과에 시너지는 대한민국으로 다 쏟아져.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지금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첫걸음을 바르게 내디딜 때 그 다음 사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설계를 바르게 할 때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돈 벌려고 외국 나가면 안 돼. 국제적으로 큰 일을 할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는 것이. 이제 앞으로 그런 설계를 다 해줄 거니까 우리는 조금 더 우리를 갖추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같이 노력합시다.